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네. 와, 끝내주죠. 예, 이쁜 아이들. 대박입니다. 네. 새롭게 시작합니다. 출발합니다. 네, 본파이어입니다. 본파이어 정말 이쁘거든요. 예, 군생들이 다 시집을 갔는데, 핑크 형광빛이 도는 아이예요. 핑크 형광빛이 도는 아이인데, 본파이어 3,500원입니다. 예, 요거 지금 색깔 안에 하얗게 되죠? 예, 요렇게 해서 진하게 물듭니다. 나가면 바로 물들 텐데, 예, 이제 밖에도 꽉 차가지고. 예, 본파이어 3,500원입니다. 합식하면 대박이겠어요. 네, 와, 퓨어러브. 완전 묵등이 퓨어러브. 예, 젤리입니다. 젤리. 예, 색깔까지 변한 퓨어러브 5,000원입니다. 사이즈도 좋습니다. 네, 저렴한 아이들은 많을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짱짱 묵은 아이라 가격이 5,000원입니다. 네, 샤인 브라이트입니다. 샤인 브라이트가 물들면 환상입니다. 제가 밖에 아이를 노숙 시켜놨더니 너무 이뻐요. 예, 기본이 3두입니다. 그죠? 예, 요 보이시나요? 밖에 물든 아이 한번 보러 가볼까요? 네, 너무 환상적이 너무 이쁘죠? 예, 지금, 이렇게 내놨더니 얼굴이 요렇게 이뻐졌습니다. 샤인 브라이트. 예, 네, 6,000원입니다. 네, 벨루스가 왔어요. 벨루스가 야리야리하고 제가 맛날 작은 아이만 데리고 왔었는데, 어쨌든 얘 꽃은 별처럼 이쁘잖아요. 별처럼 이쁜 아이 미리 준비해 놓으면, 해두지 않으면 꽃필 때얘 찾으려면 없어. 예, 꽃필 때 얘를 찾으려면 없어서 제가 미리 데리고 왔습니다. 벨루스 꽃을 원하신다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000원입니다. 와, 이 글램핑크 어떻게 할 거예요? 이야, 난리죠? 와, 글램핑크 4,000원입니다. 이야, 무거워. 이야, 이거는 진짜, 예, 몇 아이 없으니까 빨리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와우, 글램핑크가 있기는 해도 이렇게 빨간 아이가 없어가지고. 네, 요 아이도 진짜 너무 이뻐요. 무거. 이름이 소크라테스예요. 예. 어우, 너무 이뻐요. 너 자신을 알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이렇게 빨갛게 이뻐집니다. 7.5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예, 4,000원입니다. 요것도 합식해 놓으면 진짜 이쁘겠네. 와, 짱입니다. 짱짱. 네, 슈퍼체리입니다. 슈퍼체리라는 아이인데, 너무 고급지고 짱돌처럼 짱짱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얘를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뻐서 얘는 진짜 분갈이만 잘해두면 세상의 아이입니다. 슈퍼체리 12,000원입니다. 체리 들어가면 예, 안 이쁠 수가 없습니다. 체리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들은. 네, 12,000원입니다. 네. 원종 엘리자베스, 예, 자연군생, 얼큰이, 예, 10,000원입니다. 진짜 고급져요. 예, 농장에서 정말 제가, 예, 눈을 옆으로 딱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왜냐? 예, 너잘 커야지 내가 데려가서, 좋은 가격에, 예, 소개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고, 예, 쫙 해서 다 아기들 데리고 있습니다. 요, 지금 물 들면, 예, 환상이죠. 원종 엘리자베스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예,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기는 계속 있고, 예, 작은 아이들 키우기가 어려운데, 저도 저 밖에 있는 아이들 키우기가 한참이 걸렸거든요. 한번 보러 가실게요. 원종 엘리자베스 얘는 10,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5,000원입니다. 예, 제가 분갈이해서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밖에 노숙하니까 정말 이뻐지죠? 이렇게 이뻐지기는 하지만, 예, 한참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저렇게 크게 키우는 거는, 예, 하여튼, 야물딱지게 잘 크고 있습니다. 분갈이할 때 밑에 애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난큰거 시원하게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 많은 자리 친구 데려가시고, 예, 나는 자리가 비좁다. 나 좁은 곳에 할 것이다.
하면, 예, 여기다가, 예, 7.5분이에요. 자연군생이에요. 이 아이들 다 5,000원입니다. 네, 비경젤리입니다. 대품입니다. 요렇게 진짜 젤리가 되는데, 비아이들은 조금 작네요. 네, 비경젤리 12,000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예, 천천히 키웠습니다. 대박입니다. 네. 물 들어가는 거는 이제 들어갈 겁니다. 시간이 참 오래 걸리네요. 진짜. 제대로 키워볼랬더니. 예. 비경젤리 12,000원입니다. 야, 첼로 완전히 이거 분갈이해줘야 되는데, 밑에 미지기 짜증입니다, 진짜. 예. 와, 난리 납니다. 예, 첼로 2만 원입니다. 야, 이거를, 야, 분갈이를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야, 진짜 시간을 촉박하게 빨리빨리 분갈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춥기 전에. 뭐, 저는 추워도 계속하지만, 잘 빨리 성장시키려면 지금 활성화가 뿌리가 활성화될 때 지금 다 분갈이를 해야 되거든요. 예, 첼로. 예, 군생 2만 원입니다. 뭐 얼굴이 몇 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로또 색깔 정말 이뻐집니다. 로또 엄마가 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갈로 금 해놨습니다. 엄마가 금이라서 예, 자연 군생이고요. 색감 끝내줍니다. 로또 8,000원입니다. 네, 아우, 짱입니다. 예, 제이드스타거든요. 요거 자연군생인데, 와, 색감이 진짜, 야, 밖에 있었더니, 4,000원입니다. 밖에 있었더니 난리도 아닙니다. 너무 이쁘네요. 예, 제이드스타, 예, 쌍두, 4,000원입니다. 7.5분에 식재되어 있는데, 뭐, 예, 꽉 찼죠? 예, 벗어나고 있습니다. 와, 살구미 임금. 야, 여름 내내, 야, 이 아이가 여름에 이렇게 잘 버티고 잘 있어요. 깜놀했잖아요. 3,000원입니다. 합식해야 될것 같아요. 합식해놨더니 이쁘더라고요. 예. 합식합시다. 살구미 임금. 네. 이두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두. 예, 이두는 너무 빈약하니까. 예. 네, 바실리사. 난리 났죠? 야, 진짜 너무 이쁩니다. 야, 6,000원입니다. 와, 묵어가지고. 와, 짱입니다. 네, 바실리사입니다. 와, 홍등 색깔 진짜 이쁘죠? 예, 밖에서 노숙한 아이입니다. 얘들은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예, 색깔이 좀덜 되는데 크기는 좀더 크죠? 네. 야, 먼저 나온 친구들은 이렇게 더 빨개질 겁니다. 예, 지금부터 며칠만 지나면, 예, 난리도 아닙니다. 홍등 5,000원입니다. 네, 샤포테처라입니다. 와, 묵어가지고 얼마나 쪼글쪼글하던지 제가 저면을 조금 해줬거든요. 많이 하진 않고, 예, 했더니 바로 빡 살아났어요. 예, 생얼도 있고, 중간중간에 하엽도 많아가지고 정리하고 새 아이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샤프트처럼 12,000원입니다. 가격 너무 착하죠? 네. 하도 있잖아요. 손톱에 흙이 예 끼어갔대. 흙물이 끼어가지고 제가 고무장갑 잘라가지고 샤프트처럼 12,000원입니다. 네. 어우, 너무 이뻐요. 폴라이트가 그냥 사이에 막 끼어있네. 예. 12,000원입니다. 자, 핑크스파 저번에 못 데려가신 분 계세요. 예, 군생. 너무, 예, 짱짱하고 너무 참하게 이뻐요. 너무 참하게 이뻐서, 아, 이제, 그, 재배 농장에 아이들이, 예, 머릿수 많은 아이들은 좀또 기다려야 될것 같더라고요. 예. 자, 머릿수 많은 아이로 데려왔습니다. 핑크스파 8,000원입니다. 네. 이쁘죠? 사이에 하엽을 또 조용한 시간에 좀 띄고, 요새 왜 그래 조용한 시간이 없는지,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핑크스파 8,000원입니다. 네, 야스민이라는 아이입니다. 야스민. 예, 12,000원입니다. 오, 색감도 너무 진하고, 예, 화려하고, 조금 또 남다른 뭔가가 있어요. 저는 요렇게 비슷한 아이들 많이 보지만, 겹쳐지거나 그런 애들 될수 있으면 피해서 오거든요. 야스민이라는 아이는 또 특별하네요. 색감이. 예. 어우, 대단합니다.
야스민 12,000원입니다. 와, 모노 왔습니다. 야, 모노 요 색깔 요것도 홍모노 같습니다. 홍모노. 예. 홍모노 6,000원입니다. 몇 아이 없습니다. 또 빨리 보시는 분들이 데려가셔야 되겠어요. 이게 제가 실제로 가서 보는 거하고 또 달라 가지고 많이 못 데려왔습니다. 홍모노 같습니다. 모노 6,000원입니다. 제이드글로우. 와, 색감 진짜 너무 예뻐요. 저 멀리서 봐도 표가 확 납니다. 지금 작은데 신겨져서 미지기 짜지기 하고 있어요. 네, 제이드글로우 12,000원입니다. 네, 와우, 짱입니다. 네, 와, 불이 납니다. 불이 나. 와, 진짜. 예, 프랭크 슈퍼클로 12,000원입니다. 정말 건강하고요. 불이 나네요. 불이 나. 이야, 보통이 아닙니다. 짱입니다. 네, 아우, 예, 프랭크 슈퍼클로 12,000원입니다. 오, 네, 로우 금이 왔어요. 예, 조금 더 쫀쫀해져야 되겠지만 쫀쫀해지고 있습니다. 목대도 있고 8,000원이다요. 예, 오, 얼굴이 이렇게 많은데 몰랐네. 만원인 줄 알았네. 8,000원입니다. 오, 네, 아, 그렇구나. 야, 이거 몰랐어요. 예, 얼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로우금이 8,000원이에요. 데려가세요. 무거지는 거는 금방 무거집니다. 가을이잖아요. 네, 제이드스타 금이 왔습니다. 와, 왕제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짱짱 무거워가지고 안에 완전히, 예, 아, 난리 났습니다. 25,000원입니다. 예, 안에 이렇게 가지면 했고, 잎 하나가 진짜 뭐 쌈 싸먹어도 되겠네요. 쌈 싸먹어도 되겠어. 이야, 대박입니다. 예, 제이드스타 금입니다. 오. 예, 라피네입니다. 아, 대품입니다. 단품입니다. 아, 요 지금 하는 거는 단품이니까 15,000원입니다. 와, 무거워가지고 이 아이 하나뿐이더라고요. 얼마나 아쉽던지. 작고 뭐 그런 애들은 있어도 그래가지고 제가 안되겠다, 가자, 어쨌든 가자, 작아도 가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라피네 15,000원입니다 차밍스톤입니다. 차밍스톤, 오, 대박입니다. 예, 대품은 요렇습니다. 저번에 차밍스톤 소개했죠. 그 아이도 가격을 정말 착하게 제가 소개했더라고요. 차밍스톤 검색 한번 해보세요. 가격대가 좀 나가는 아이인데 얘는 완전히 14cm의 묵둥이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거 어디 뜬대요? 어디 뜬대요? 하는데 몇 개 없는데 제가 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 세 개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잘 먹고 멋진 아이가. 예, 차밍스톤 10,000원입니다. 예, 이거 무금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예, 짜잔, 그랑데.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제품입니다. 왕제품. 예, 아, 한참 고민하시더니 저한테 3만원 주셨어요. 예, 한참 고민하시더니 3만원 주셨어요. 여러분, 이 대품 그랑데, 예, 옆에 애기까지 있는데 이거 3만원에는 그 어디에도 살 수 없습니다. 요건 단품입니다. 예, 더 주문하시면 제가 가서 또 다른 스타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대접분은 대접분이에요. 예, 그랑데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대박입니다. 이 3만원짜리 이 그랑데는 없습니다. 이게 20cm는 넘을 것 같은데요. 예, 화분이. 자, 마디바. 예, 오, 보이십니까? 이거 왕제품입니다. 네, 어떻게 할 것이요? 대단하죠. 예, 이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짱입니다. 예, 마디바 20,000원입니다. 네, 아, 20,000원입니다. 야, 얘들 분갈이 해놨더니 진짜 완전히, 예, 미스진, 미스진이 이렇게 되네. 이야, 네,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6,000원입니다. 예, 크리스티 뷰티도 더 핑크핑크 되고 있습니다.
물을 조금 이따가 줘야지. 예. 뭐 그런다고 여 가을이 잘 큰다고 그냥 물탱이 만들면 안 되겠죠? 크리스티 뷰티 3,000원입니다. 3만 원입니다. 3,000원이 아니고 3만 원입니다. 예, 세일해가지고 27,000원 가겠습니다. 크리스티 뷰티. 예, 이게 그냥 뭐 그냥 그렇게 묵었습니다. 묵등이 묵은 아이. 예, 이렇게 해서 크리스티 뷰티 27,0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임금 군세. 이렇게 얼굴이, 야, 외도 하나가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외도 하나가 10,000원 정도 하는데, 야, 이거 15,000원 갑니다. 15,000원. 예, 세일해가지고 15,000원 갑니다. 오, 이 단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련유도 묵어가지고 완전, 예, 빨이 제대로 나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레드콜리, 와, 진짜 고급진 아입니다. 어쨌든, 예, 분갈이 할라이들은 또 이쁘게 분갈이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해드리고, 저는 저대로 또 오늘도 열심히 해서 저녁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꽉꽉 채워놨습니다. 구경들 오세요. 감사합니다. 복된 날 되시고, 나가실 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저녁에 만나요. 뿅.